안녕하세요. 한글정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종이접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는 가장 쉬운 세모접기, 네모접기를 해봤어요. 이제 앞으로는 이 세모접기를 응용하는 거를 쉬운 것부터 할 건데 정말 쉽고 재미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강아지와 아이들이 좋아하는 고양이 접기예요. 자, 이거는 뭘까요? 턱이 뾰족하네요? 고양이. 귀가 늘어졌어요? 강아지. 아주 쉬워요. 이거 한번 같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색종이 두 장을 준비했어요. 좀 아이들에게 이렇게 눈, 코, 입을 그려줄 때는 좀 밝은 색깔의 색종이가 그림을 그렸을 때 좋으니까 좀 연한색, 노란색이나 이런 것도 괜찮아요. 뒤에는 색깔이 없고 한쪽만 있는 걸로 했습니다. 먼저 고양이부터 적어볼게요. 지난번에 세모접기를 해봤어요. 세모접기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아이들에게 할 때는 항상 이건 분홍색, 그리고 세모접기를 할 거예요. 세모는, 자, 어떻게 하죠? 가운데 접은 다음에 딱 눌러주시고 양옆으로 다림질 하듯이 펴줍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주 쉬운 세모접기가 됐어요. 가운데를 똑바로 접으셔야 되는데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이들하고 할 때는 아이들 수준에 맞춰야 되잖아요. 먼저 가운데를 이렇게 딱 맞춰서 한번 이렇게 접어주세요. 살짝 표시만 나도록. 그래서 가운데 선이 났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접어주실 건데 이 접는 것도 양쪽이 다를 수 있으니까 접을 만큼을 먼저 한번 살짝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표시를 내주세요. 그리고 피니까 여기 이렇게 표시가 났잖아요. 그런 다음에 요것을 이제 접어주시는 거예요. 요만큼을 이렇게 보셨죠? 여기 그러면 잘 맞겠죠? 그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고양이 접을 때는 뒤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뒤로 접어주시고 자 여기서 고양이가 보였죠? 이거였죠? 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어떻게 하면 되죠? 뒤로 접어주시면 됩니다. 뒤쪽으로. 여기 아까 선 똑같이 만났잖아요. 이대로. 접어서 머리를 해주시면은, 고양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려주시면 돼요. 눈을 예쁘게 그리고요. 나는 이렇게 눈이 동그란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수염. 그 다음에 입도 코만 좀 다른 색깔로 좀 다르게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고양이가 완성되었습니다. 고양이. 그 다음에는 하는 방법이 여기 거의 똑같아요. 강아지도. 먼저 세모접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해봤지요? 가운데를 잘 맞추어서 끝을 맞춘 다음에 눌러주시고 다림질을 하듯이 펴줍니다. 그런 다음에 가운데를 맞추기 위해서 다시 가운데 선을 맞추고 살짝 눌러주세요. 그러면 가운데 선이 나왔잖아요. 이 상태에서 다시 귀 부분을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정도를 이렇게 살짝 접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펴시면 이렇게 이만큼이 됐잖아요. 이걸 접어주시면 돼요. 아까처럼. 고양이는 이렇게 귀가 쫑긋 서잖아요. 그걸로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접어주시면 고양이가 됐는데, 강아지들은 보통 귀가 이렇게 처지잖아요. 밑으로 내려오니까, 아유, 강아지구나. 근데 머리 모양을 접어야 되는데, 앞으로 접으면 안 되니까 뒤로 원하는 만큼 적당히 접어서 머리 부분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턱도 둥그렇게 뒤로 이렇게 올려줍니다. 올려서, 다 올리셔도 되고, 좀 뭐, 근데, 너무 올리면 안 예쁘니까 이만큼만 조금만 올리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똑같이 그려주시면 돼요. 이제 고양이가 강아지 얼굴이 됐죠? 눈을 나는 이렇게 처진 강아지가 좋아요. 좀 처지게 했어요. 코도 이렇게 해주고 강아지들은 보통 혀를 많이 내놓고 있죠? 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금 강아지가 완성이 됐네요. 그래서 고양이와 강아지. 오늘은 세모접기를 이용해서 간단한 고양이와 강아지를 접어봤습니다.
집에서 아이들과 아주 손쉽게 할수 있는 정말 쉬운 종이접기예요. 같이 한번 해보시고 다음번에는 더 쉽고 재미있는 종이접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